자, 단어 정리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단어 정리 방법은 뭐 SO에서도 동일하고 MO에서도 동일하고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잘 적응해 놓으시면 나중에 되게 편하실 거예요. 일단은 사전을 고르셔야 되는데 사전은 영영 사전 고릅니다. 아셨죠? 영한 사전 아니고 한영 사전 아니고 영영 사전을 삽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영어 단어를 영어로 설명해 놨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영한사전 이렇게 보면 한글로 이렇게 뜻을 써놨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는 것이고, 영한사전이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순서가 이제 나중에 보는 것이고, 영영사전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힘들 순 있어요. 영영사전 처음부터 보는 게. 그래도 요거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과 끝났잖아요. 1과 끝난 데까지 단어 중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예 모르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영사전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돼요. 아예 모르는 단어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영사전을 그렇게 한번 써보시라고 하는 것이고, 사전 고를 때는 뭘 고르면 좋으냐면 좀, 초심자들 위한 사전을 고르세요. 보통 두께로 얘기하면 좀 쉬운데, 두께 여러분들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사전을 고르시면 대부분 초심자를 위한 사전입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많이 있어요. 롱맨도 있고, 옥스퍼드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그 사전을 직접 보세요. 사전을 직접 보세요. 펼쳐서 보세요. 오프라인, 온라인 사전 말고,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사전 말고, 책으로 된 사전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게 더 좋아요, 공부하기에. 진짜 공부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게더 좋아요. 학원 복사기 쪽에 보면 빛이 났어요. 롱맨 사전도 있고, 옥스퍼드 사전도 있고, 코빌드 사전도 있어요. 그걸 한번 보면서 나한테 맞는 사전을 고르세요. 사전 출판사마다 조금 설명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조금씩. 그리고 대부분 보면 두께는 한요 정도 되는 거 사면 대부분 맞습니다. 두 마디 혹은 좀 넘는 거. 그 정도 되면 이제 SO 정도까지 어느 정도 무난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사전은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고르세요, 사전은. 가격이 좀 나가니까. 그래서 온라인 요렇게 옥스퍼드나 롱맨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을 지원을 해요. 그걸 보면서 볼 수도 있어요. 교보문고 마침 또 휴일이니까 연휴 끼어 있으니까 교보문고나 이제 가까운 서점 가셔가지고 영풍문고나 이런데 보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직접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한테 맞는 사전이 있어요. 설명이 와닿는 사전이. 그렇죠? 근데 보면 요런 사전 보통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 사전. 롱맨, 액티브 스터디 딕셔너리. 이게 좀 얇고 초심자를 위한 건데, 롱맨 사전이 좀 색깔도 들어가 있고, 까만 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걸 좀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초심자들이. 예, 또 사전도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썼고, 코빌드 사전도 썼는데, 네이버 영영 사전이 콜린스 코빌드 사전이에요. 급하시면 그런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영 사전을 고르시고, 단어를 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오늘 단어 중에서, 요런 단어를 한번 정리한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트래픽이란 단어를 영영 사전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영영 사전 찾으면 여기 이런 게 나와 있겠죠. 영영사전 옆에 보면 발음 기호가 나와 있어요. 상자 안에. 이렇게 괄호 안에. 그걸 똑같이 그리세요. 발음 기호를 그리세요. 발음 기호 보는 법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쓰냐. 아, 여기다 이제 번호부터 써야지. 1번. 이거는 1과 1번이 아니고, SF1번이 아니고, 그냥 1번이에요. 네 1번. 쭉 이어서 가는 거예요. SO 가면 1번부터 또 시작할, 그거 아니에요. 쭉 1번부터 가는 겁니다. 다음 달까지 쭉또 이어서 가는 거예요. 이번 달에 뭐 190번으로 끝났어. 그럼 다음 달몇 번부터 시작해요? 191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책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일반 공책. 그냥 보통 공책. 여러분들 보통 쓰는 거. 이런 공책. 스프링 없는 거. 스프링 없는 게 좋아요. 찢어져. 복습하다가. 그래서 일반 공책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여기다 1번 쓰고, traffic 하고 발음 기호 그리고, 요 밑에다가 의미를 씁니다. 영영사전의 의미. 근데 트래픽에 해당되는 거, 트래픽에 이제 의미가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 내가 해당되는 거 하나를 골라서 쓰는 거예요. 이 교재에 나온 이 트래픽의 설명과 같은 걸 갖다 골라 쓰는 겁니다. 이게 명사들은 몇개 없을 수 있는데 동사들은 보면 이게 1번, 2번, 3번 쭉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중에서 해당되는 걸 찾아서 골라 쓰시면 돼요. 하나만. 해당되는 거 하나만. 아셨죠? 그거 다 쓰면 엄청 힘들어요. 막 열몇 가지면 어떻게 다 쓰려고 그래. 하나만 골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써요? 예문 쓰면 됩니다.
사전 예문 말고 교재 예문. 아셨죠? 교재 예문을 쓰세요. Is there a lot of traffic in your town? 요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트래픽 부분에다가 하이라이트 해놓으면 잘 보이겠죠, 이렇게. 형광펜 이런 걸로. 제 걸 한번 볼까요? 이건 제 거 단어장인데 이겁니다. 앞에 번호 있고 단어 쓰고 발음 끼워 그리고 해당되는 의미 골라 쓰고 여기는 교재 예문 있고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넣어놨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눈에 잘 띄죠. 복습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Tell 읽어보고 요 예문은 소리내서 몇 번 읽으면 돼요. 요 예문. 어떻게 하면서?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러면 traffic 한번 해보고 Is there a lot of traffic in your town?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보고 읽으세요. 그게 단어 복습하는 거예요. Traffic 하고 또 Is there a lot of traffic in your town? 이런 상황이었지 넘어가는 겁니다. 2번, 3번, 4번 그렇게 쭉 이어서 복습하는 거예요. 몇 개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발음 기호 얘기했었죠. 잠깐. 이런 거 봅시다. 자, 이런 단어가 있는데 발음 기호잖아요. 그렇죠? 이 발음 기호예요. 이거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이 발음 기호를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발음 기호는 왜 찾으시라고 하냐면 이 강세 때문에 찾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전 처음에 이게 강세인지도 몰랐어요. 이거 보는데. 보통 학교 다닐 땐 이 강세가 자습서나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영영사전 찾은 거 보니까 이게 없어. 강세 어디 있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강세죠? 이렇게 좀 희미하게 찍힌 요게 강세예요. 전 이것도 그냥 기호인 줄 알았어. 처음에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큰 거예요? 위에 게 큰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 다음에 나오는 모음에 강세 들어가고 요거 다음에 나오는 모음에 또 강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Celebration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더 크니까. Celebration. 아셨죠? 이렇게 해서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단어장에다 표시를 해 놓는 이유는 이 사전을 또 안 찾으려고 표시하는 거예요. 소리가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읽지? 이렇게 되잖아요. 또 찾아야 되잖아요. 강세를 표시해 놓는 겁니다. Celebration 이렇게. Celebration 이런 식으로. 됐죠? 이 인터넷 요즘에 찾으면 이런 거 클릭하면 소리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 소리도 듣고 싶어? 소리도 한번 해보고. 근데 이 소리는 보통 어디 있어요? 우리 외울 때 있죠? 그러니까 그게 따로 안 찾아보셔도 상관없는데 뭐 한번 찾아볼래? 그럼 들어서 한번 인터넷 사전 들어보기도 하고 강세 표시도 하고 강세 표시는 꼭 빠뜨리지 마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래서 나만의 단어장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트래픽이라는 단어를 정리했어요. 그러면 내가 외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데 트래픽이라는 단어가 내 눈에 띄었잖아요. 그럼 이거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일까요? 아닐까요?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근데 내가 몰랐죠? 그럼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 항상 한창 보면 뭐 포켓몬고 이런 거 하죠. 해보셨어요? 아니 뭐 포켓몬고 해보셨어요? 아니 보셨어요? 그 한 사람들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다니면서 뭐 이렇게 잡고 포켓몬 수집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단어를 내가 수집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 내 걸로. 그래서 내 눈에 보인 이 녀석을 내 걸로 만들겠다. 그게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습을 자주 하다 보면 자꾸 해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단어를 찾는 비율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점점.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근데 차츰 줄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인풋 양을 늘려야 되나 보다. 다른 반을 가야 되나 보다. 다음 반을 가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단어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성실하게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월말까지 단어 복습 꾸준히 해주세요. 문장도 외워야 되고 단어도 외워야 됩니다. 복습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단어 복습하는 거. 단어 읽고 문장 소리 내서 두세 번 읽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단어 정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실 때 단어장을 한번 내세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연필이나 이런 걸로 좀 지울 수 있는 걸로 해오시면 낫겠죠. 처음에. 바로 이렇게 안 지워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수정 들어가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내셔도 상관없어요. 스터디 내에서 단어 복습 같이 합니다. 단어장 바꿔서. 내 단어장 주고 상대방이 물어보면 내가 상대방이 트래픽 언제 썼었나요? 그러면 아 그거 문장이 다 기억나도 좋은데 그냥 문장이 기억 안 나고 상황만 떠올라도 상관없어요. 아 그거 저기 사는데 차 많이 다니냐고
그럴 때 a lot of traffic 하면서 나왔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스터디 할 때는. 복습할 때도 그렇게 해줘도 되고. 아셨죠? 그래서 월요일 날한 번만 내주세요. 그럼 이거 통과되면 SO 갔을 때도 단어 정리가 그렇게 방법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받아쓰기랑 마찬가지로. 네. 여기까지 한번 보고 월요일 날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